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연주관과 장르를 넘나드는 사운드,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을 사로잡은 아이바네즈는 이미 정상의 자리에 있지만 연구와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3년 새로 출시된 아이바네즈 재팬 신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아이바네즈를 대표하는 RG와 AG 두 시리즈의 최신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보기 편은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 씨가 어이구. 들고 있는 모델이 RG5440C.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AZ2407F 모델입니다. 이전에 레코딩 타임즈에서 얘는 레코딩 세션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네. EMG라니. 네. 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우리 추억의 우리 형들, 우리 세대들이죠. 이제 집 40대, 50대 형님들이 정말 좋아했던 이 픽업 세팅입니다. 이게 지금. 아하! 이게 가볼게요. 이게 7대 이 비닐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네. 좀 이게 걸리네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뭐 소리에 뭐 들어보신 걸로. 아 근데 이게 EMG 픽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뭐 많이 들어보신 소리지만 그래도 네. 똑같이 한번 들어보죠.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또 그 EMG가 가진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섬세하다 이 뭔가 이렇게 탕탕한 맛보다는 지금 요 세팅이 조금 더 기름지고 따뜻한 그죠? 느낌이 있죠? 그래도 뭐 마샬로 가봐야겠죠. 가봅시다. 저는 오늘 이 두 대의 기타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물론 이 기타라는 게 엄청 취향을 타요. 사운드가
아무리 내가 깁슨 취향이더라도 디자인이 아이바네즈가 좋다 그러면은 아이바네즈로 가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연주감도 있겠고 자기의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기타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 나이랑 상관없이 처음 자기가 좋아서 접근했던 스타일의 기타가 있으면 스트레스로 시작을 했으면 보통은 연주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연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보통 유지가 되죠. 근데 오늘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문득 저는 태어나서 첫 기타 빼고는 아이바네즈를 사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첫 기타가 이제 PGM을 샀었는데 폴 기버트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 두 대의 기타를 보면서 특히나 알지 신모델을 보면서 내가 10대 혹은 20대다 그러면 알지는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운드를 들으면서 너무 멋있고 외관도 그렇고 이게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지만 나이를 먹어서 쳤을 때보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치기어린 이 그 느낌과 이 열정 그리고 젊었을 때만 느껴지는 그 매력과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EMG 픽업 그리고 혹은 우리가 이제 메사북 앰프 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디스토션 사운드에만 잘 어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클린 사운드 때문에 EMG를 선택하시는 분도 엄청 많고요. 메사북이 역시 클린 사운드 때문에 메사북이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실히 증명한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EMG 픽업이라고 했을 때 물론 요즘 이제 정보들이 많아졌고 네.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한테 어렸을 때 EMG는 완전 헤비메탈의 끝 아니면 혹은 이제 제괄드 사운드라든가 좀 더 극단적인 이제 메탈리카 형들 뭐 이런 사운드라고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배웠고 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음악을 이제 오래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전공하게 되면서 봤더니 EMG 픽업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고 맞아요. 이 청량한 사운드를 내는 아티스트들도 정말 많이 쓰더라. 뭐 대표적으로 스티브 루카소가 지금 이 험싱싱으로 이제 EMG 픽업을 많이 쓰셨죠. 근데 요즘은 이제 시그네처에서 이제 디마지오 픽업으로 해서 이제 험험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항상 EMG 픽업을 쓰셨었고 이 세팅 자체가 실제로 팝씬에서 되게 많이 활용됐던 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향수에 졌냐고 하냐면 그 요 EMG 요런 픽업 세팅이 예전 일본 그 퓨전 재즈 음악에서도 되게 많이 들렸 그 썼던 톤들이고 요 이 EMG 이 험싱싱의 요 특유의 톤이 있어요. 맞아요. 그 정말 깔끔하고 뭐 정말 이 클린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클린의 깨끗함 그리고 그 요 픽업에서 드라이브 걸었을 때 나는 그 특유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가 참 이게 매력적인 것 같고 지금 현PD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모델을 보면 정말 추억은 방울방울이 좀 다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의 그 헤비메탈 영웅 형들이 많이 썼던 그 단색 그죠? 단색으로 그냥 갔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좀 현대적인 거 맞아요. 뒤에 그래서 전혀 그 촌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픽업도 지금 흰색으로 다 네.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알바네즈 하면은 이 사실 이게 고유 헤드죠. 그죠? 이제 이거는 아재 시리즈에 이제 적용된 살짝 이제 예. 얌전해졌죠. 요 헤드에다가 플로이드 로즈 시스템이 사실 알바네즈가 가지고 있는 정수인데 요 볼륨 톤 노브도 좀 재밌게 좀 빈티지한 빈티지 요 컨셉으로 나왔고 원래 알바네즈는 보통 이제 다 이렇게 메탈 맞아요. 소재로 된 게 나오는데 요런 좀 재미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것과 그 요즘에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트렌드에 예전에 그 헤비메탈이 유행했던 그 형님들의 그 감성까지 고루 갖춘 기타라서 저는 그리고 이 기타 보면 좀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여성 기타리스트 분들이 메고 쳐도 정말 이쁘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 물론 남자분들도 뭐 잘 어울리죠. 멋있죠. 그리고 기타 소리가 워낙 좋아서 이거는 알바네즈라는 브랜드의 뭐 이제는 사실 많이 없어졌죠. 이제 알바네즈는 더 이상 뭐 락만하는 그쵸?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그쵸? 내가 정말 요목조목 다
전 장르를 한번 소화해보고 싶다 했을 때도 충분히 쓸수 있는 기타기 때문에 요거 저는 뭐 물론 워낙 칭찬을 많이 받은 네. 기타인데 오늘은 좀더이 기타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RG와 AG, 그러니까 AZ라고 하죠. 두 모델이 이제는 아이바네즈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 연령대, 전 시간대 모든 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브랜드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오늘 2023년에 새로 출시된 이 RG와 AG 두 대의 이 모델을 만나보면서 이 아이바네즈는 쉽게 꺾이진 아, 않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